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앵두 좀 보세요. 앵두. 앵두 나무 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. 그 노래 아시죠? 다 아시죠? 그 노래가 저절로 흥얼흥얼 되게 한드는 아이고 앵두입니다. 앵두 이렇게 예쁘나요? 이렇게 많이 열렸나요? 그죠?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보셨죠? 이렇게 많이 땡글땡글 땡글땡글 많이 돌아가면서 열린 거? 보통은 많이 열려도 이렇게 열리거든요? 와, 진짜 대박입니다. 초록보다 빨강이 더 많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나무를 뺑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열릴 수가 있나요? 꽃도 많이 폈었는데 그 꽃이 완전 열매가 다 됐어요. 아이고 비가 오고 나니까 빗방울이 맺혀서 더 이쁩니다. 아 드디어 백년초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. 엄청 사랑스럽죠. 색감도 너무 신비스럽게 예쁩니다. 아 꽃이 한꺼번에 피어주면 좋으련마. 아, 또 비가 와서 반은 오므리고 반은 피고 그랬습니다. 애들이 저녁 때면 오므려요. 낮에는 피고. 아 예쁘죠. 예쁩니다. 이거 보세요. 아 두 개 나란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예쁩니다. 이 백년초의 생명력은 또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. 요 담벼락에 제가 한 손바닥 하나 딱 끼웠습니다. 근데 이렇게 씩씩하게 번식하고 겨울에도 잘 지냈습니다. 이렇게 송력국이랑 이렇게 사이좋게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송력국은 뭐 만년 효자죠. 그죠? 요런 담벼락이나 아, 바위틈 같은 데는 송력국 짱입니다. 지금 이제 자기 계절을 맞이해서 활짝활짝 웃고 있습니다. 엄마야, 장구채 이쁜 거 좀 보세요. 그 장구채가 화분에 있던 거 심었잖아요. 얼마 전에 심자마자 그냥 자리 바로 잡아서 이렇게 예쁘게 깔끔하게 이렇게 폭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부터 이제 꽃대를 올려주기 시작하네요. 장구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저 내년에는 이 담을 타고 넘어올 것을 기대합니다. 페랭이도 이 돌틈 사이 심어줬는데요. 꽃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아, 비가 와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생기를 찾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. 제가 올 봄에 얘가 제가 겨울에 삽목해 놨던 아이 여기 옮겨 심는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. 이렇게 폭풍성장을 해서 꽃을 그냥 끊임없이 피워주네요. 그리고 여기 또 한 조각 떼서 동네 할머니 심어드렸어요. 그러고도 이만큼 성장을 했으니 아 얘들은 완전히 풍로초는 노지형입니다. 아이고 이 세이지 사랑스러운 거 좀 보세요. 바람도 살랑살랑 적당히 불고 또 빗방울도 내리고 하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그 아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바위솔들입니다. 제가 이 작업하는 거 영상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폭풍 성장한 거 보세요. 내년 되면 넘칠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자라주면 이건 뭐 꽃일 것 같아서 안 뽑았는데 안 뽑아내야 되나 고민이네요. 비 오는 날이니까 이제 뽑아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엄마야 엄마야 양귀비가 이렇게 색감 고운 거 보셨어요? 이렇게 색감 고운 건 제가 처음 봅니다. 아, 이렇게 지고 있는데도 너무 빛감이 너무 예뻐요. 아, 꽃잎들이 연약해서 비 오면 이렇게 축축 쳐져요. 그래도 너무나 예쁘다 그죠?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쁩니다. 아, 그리고 또 이 보리수가 또 빗방울을 머금고 있는 보리수가 또 예술입니다. 예술. 이런 거 보고 감동을 안 하면 뭘 보고 감동하겠어요. 그죠? 와, 예쁘다. 이제 하나 더 따먹어야 돼요. 너무 예쁘죠? 제가 못 먹으면서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. 예뻐요. 사랑스러워요.
이 정원수로 딱입니다. 한 그릇쯤 있으면 봄마다 이렇게 예쁜 열매도 맺어주고 간식거리, 추억의 간식거리. 이 병꽃도 비가 오니까 더 싱그럽게 예쁘게 보세요. 너무 싱그럽게 피고 있죠. 요즘 병꽃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. 근데 이 삼색 병꽃은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너무 예뻐서 자꾸 카메라를 들이댑니다. 여러분도 예쁘죠? 아, 이 사랑스러운 임파천스 색깔 좀 보세요. 이거 지난 겨울에 베란다에서 월동하고 나와서 이제 깨면서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. 겨울에 화초들이 참 힘들게 났는데 꽃대에 올라온 거 보세요. 꽃대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. 군데군데. 여기. 이것도 금방 필 것 같습니다. 아, 이슬 맞은 모습이 너무 예뻐요. 이 목마가랏도 살랑살랑. 너무 예쁩니다. 그죠? 이 꽃 필 때 물 말리면 꽃이 이렇게 빨리, 예. 활짝 피지 못하고 그러거든요. 살짝이 한번 물을 늦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꽃이 힘이 좀 없어서 제가 많이 잘라냈습니다. 무슨 안나 자네십니다. 꽃이 장미 꽃송이처럼 생겼어요. 야, 분홍 안개꽃 요 좀 보세요. 새로 피는 꽃이라 너무 사랑스러워요. 이것은 작년에 심었던 저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여기도 그 큰 화분에 심었던 그 거기서 꽃이 지면서 씨앗이 떨어졌어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발화한 분홍 안개꽃입니다. 아, 새로 지금 막 피어나니까 요 아이도요.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아, 이 겹칸 파눌라가 지금 한창 피어나서 너무 예쁩니다. 장미 캄파눌라라고도 할 거예요, 아마도. 반대발, 반대발. 이모, 왜 우리가 죽이신 줄 알아? 왜? 아니, 심판 때문에 죽어. 어, 얼굴, 이모, 나 얼굴 봤나? 감독님이 있겠는데, 그 심판님이 우리, 아니, 분홍이 베이스 그러고 얘기하고 있었는데. 분홍 목마래, 그 목마가래. 너무 사랑스럽다, 그죠? 엄마도 화나가지고. 아니, 비디오 판독 안 해? 아, 비 오니까 이 세이지 색감이 더 예뻐 보입니다. 그리고 남부에는 큰 송이 장미들이 지고 이어서 이렇게 넝쿨 장미, 줄 장미들이 피기 시작하는데요. 특별히 요 벨벳 장미가 아주 예쁘게 빗방울이 맺혀 있으니까 더 예쁘죠. 정말 예쁩니다. 아, 색감이 조금 연하게 나오니까 약간 그런데요. 와, 너무 예뻐요. 정원에 장미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 이름 드디어 찾았습니다. 펜스테몬이라고. 아, 너무 예쁘죠. 노지 월동도 잘하고 이렇게 묵을수록 목대가 조금 긁어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예뻐요. 목포야, 까꿍. 목포, 목포. 여기 궁뎅이 펑퍼짐 해가지고 아주
화장이야. 너무 예쁘다, 그죠? 애기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거. 이렇게 꽃 심어놨더니 꽃을 예쁘게 피워줬어요. 연합아이솔, 제가 얼마, 며칠 전에, 한 2주도 안 됐어요. 제가 하나씩 하나씩 꽂아놨더니 이렇게 폭풍성장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씩, 요, 있죠? 여기 보이죠? 여기. 요런 거, 요런 작은 요게 자구들 떼서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거기서 또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요. 폭 찔러서. 꽂아놓으면 얘들 생명력이 정말 한여름에 비만 조금 피해주면 그 외에는 뭐 겨울에도 월동이 가능하거든요. 바위솔이라. 그리고 이 바위솔 제가 작년에 하나씩 심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. 요거 조그만 자구들, 요런 자구들을 심었었어요. 근데 제가 처음에 심을 때는 이렇게 봉긋하게 흙을 올렸거든요.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쑥 내려갔어요. 또 심을 때는 흙을 조금 다져서 또 봉긋하게 1년 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 방울꽃도 이 보라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. 한참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제 접시꽃이 피기 시작합니다. 아, 요거 보세요. 아, 몽글몽글 예쁩니다. 아, 요거 보세요. 접시꽃이 그냥 지 맘대로 월동한 접시꽃들이 그냥 얼마나 키가 제 키보다 더 큽니다. 그래도 색감이 그다지 밉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아, 여기 보세요. 봉오리들 좀 보세요. 이건 석류꽃인데요. 은근히 예쁘답니다. 석류꽃이. 보세요. 이쁘죠? 지금 석류가 맺히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은. 귀여워요, 꽃들이. 꽃이 많이 폈어요, 섬유도. 이 목마가렛은 정말 보면 볼수록 예쁘고 매력있어요. 가격도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고 꽃도 오래오래 피워주고 너무 예쁘죠? 볼까요? 꽃바구니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. 꽃 필 때 물 말리시면 안 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. 물을 듬뿍듬뿍 줘야지만 안 되면 속까지 물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물받이를 해주세요. 스스로 알아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요. 설란들이 이제 하나씩 꽃이 핍니다. 이 아이는 작년에 월동한 설란들이에요. 얘는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. 조그맣게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여기 있던 분홍 낫달맞이를 다 뽑아냈어요. 뽑아내는 일도 장난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또 더 뽑아서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하려고 지금 무료 나눔으로 올려놨습니다. 비 오는 날 꽃 옮기기 참 좋잖아요. 이렇게 가득가득 피어있는 걸 뽑아서 보내기 좋은 날이죠. 비 오는 날 옮겨두면 죽지도 않고 아주 심은 대로 잘 살잖아요. 아이고, 세이지가 너무 예뻐서 오늘은 세이지로 인사를 할게요. 마지막 인사. 세이지가 여기 끊임없이 피워주죠. 너무 사랑스러운 세이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영상으로 뵐게요. 맞아. 달리아 한번 보여드려야지. 달리아. 오, 색감이 굉장히 예뻤던. 지금 또 새로 피우는 아이도 색감을 곱게 올려주고 있습니다. 란타나. 지금 또 활개치는 계절이 왔습니다. 노지에서는 란타나예요. 란타나 7변화. 얘는 햇빛과 물만 있으면 완전히 자기 세상이죠. 색감도 예쁘고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. 어린이나 동물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인사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